이스라엘 민족이 소수 민족으로 전 세계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된 데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기초한 십계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나 확인해 보니까 작년 말로 한 900만 명이 삽니다. 900만 명. 그러니까 우리. 서울 시만한 인구가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인데 그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과학계에, 교육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나라를 만든 10개 명의 과선 어떻게 저들에게 주어졌는가. 이스라엘 백이 430년 동안 종살해하다가 해방되어 광야길을 갈때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십계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주전 1450년 경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때로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요 영적인 정신적인 삶의 지침이고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 십계명 정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십계명을 가지고 세분화해서 많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무려 613 개명을 만들었습니다. 613이라는 숫자가 어서 나나 했더니 십계명 글자 한자 한자를 다 세어보니까 613자예요. 613자 그 글자를 가지고 계명을 613개를 만들었는데. 365개 명은 하지 말라는 개명이고, 248개 명은 하라는 개명입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 율법학들이 모이면, 이 613명 개명 중에 어떤 개명이 가장 크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율법학자, 율법선생님이 예수님 와서 시험하에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까? 율법스님은 수많은 개명, 613개명 중에 가장 크고 뜬가는 개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10개명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개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마태복 22장 30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죄지은 사람을 벌주고 심판에게서 십계명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을 만들면 그 법을 갖고 사람들의 죄를 묻고 심판하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 근본 정신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치려고 회복하는 것이 식계명의 근본정신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인간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조건과 제약이 없고 무제한적으로 베푸신 극율과 자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가 이 사랑에 결핍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나라간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끝이 보지 않은 전쟁을 보십시오.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랑의 결핍에서 온 것입니다. 갈등과 다툼으로 깨어진 사랑을 용서와 화해로 다시 화 화해하고 화목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깨어진 사랑을 십자가에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 1십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 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 손을 높이 빼서 하나님을 붙잡고, 붙잡고 한 손을 높이 빼서 우리 인간을 붙잡아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 된 것을 사랑의 다리를 와서 허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의 사랑, 이웃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결핍으로 온 문제가 생겨나고 온 세상이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문제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사랑이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루에 두 번씩 쉐마 치명의 6장 5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유태인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이신명 6장 5절 쉐마입니다 쉐마 쉬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핫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핫 이들이 어릴 때마다 말을 할때 제일 먼저 쉐마이사를 배웁니다. 이 말씀은 시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외는 오직 유일한 야외이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야외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사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 외에 섬길 그 다른 어떤 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우상 사실이 있는 것인데 있는데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천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그 어떤 것을 한번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계명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0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일개명입니다 일본에 가니까 800만 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숫자를 800만에 세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약간 800만이라 그럽니다 사카다라고 하는 일본 농촌에 교회를 세우게 돼서 갔는데 한국에서 시집 온 성도님이 남편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집 대대로 농사를 지는 집인데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그 집을 신방을 갔는데 드라니꺼부터 쫙 우상이 붙어있는데 27개인가 가미들이 붙어있어요 아침이라서 남편이 하늘이 첫 번째 신, 두 번째 신, 마지막 26번째 십자가까지 어느 신이든 복을 주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집사님이 남편에게 이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한 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신이라고 가르쳐 줘도 매일 아침 아직 남편은 26개 신한테 매일같이 절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신이 네다섯 개씩 달려 있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인도의 힌두교를 섬기는 인도에는 무려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야, 그 숫자를 어떻게 세는지 모르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인도가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소 안에 3,300만 신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리고 소똥에도 신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오, 웃을 게아니 진짜로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예식을 할때 신성한 소를 데리다가 소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똥을 받아가지고 그 똥을 구워서 그 제사상에 올려놓고 하여간 인도에서는 그렇게 소를 신으로 섬기고 3억 3천만 신를 섬기는데 이 보도에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개명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개명에 가서는.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집장 출애굽기 장 4조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보다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코끼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또 용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마을 입구에는 큰 나무에 가서 신이라고 절을 하고 성황당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요즘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뭐니 뭐니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이 물질 향한 우상이 우리를 현혹해하고, 자식이 부모님 장례식장 앞에서 유산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슬픈 일이 생겨납니다. 추석 대 아주 고급 실버타운 요양원에는 좋은 차들이 쫙 줄을 쓴답니다 잘 보이려고 부모님한테 잘 보여야 유산이라도 크게 띄워줄까 해서 평소에 잘 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부모님 건강하시길 잘 모셔야 됩니다 아플 때 그저 어떻게 하면 뭔가 떡고머리 떨어질까 하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 다 자기가 잘 되겠어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탐욕의 우상, 교만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셋째 개명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인때 부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 이름은 그분의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망인때 부르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주력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외는 그의 이름을 망에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은 죄를 지는 것입니다 넷째 개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20장 8절로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외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야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외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 이와 같이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것을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한국의 성교사람들이 오셨을 때 미국 동부 지역에 보금주의 보수적인 성교사람들이 오셨는데 와보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술을 마시는지 농사 끝나고 나면 이 도개다가 막걸리를 만들어서 그냥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만취가도록 술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습니다. 그뿐 아니라 겨울 내내 도박을 합니다. 이제 농사를 짓고 할일 없으니까 모여서 도박을 합니다. 하투를 치고 도박을 합니다. 또 아이가 아직 어른이 안 됐는데, 입사기를 말하고 담배를 피는 것을 배워고 담배들을 무릎힙니다. 야, 이 예수 님 믿는 사람이 술, 담배, 도박에 빠지면 이 나라가 망하겠구나. 이 나라를 살리려면 술, 도박, 담배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철저하게 술, 도박, 담배를 금하게 하고, 그리고 성수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성수일을 하셨는지 주일날은 절대로 만화책도 보면 안 된다. 뭐나 가서 뭐, 뭐 군것질하거나 뭐사 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 어디 가서 뭐 어릴 때사 먹어본 적 경험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오락을 한 기억도 없습니다. 제가 잠깐. 오락 프로그램을 처음 본게 초등학교 4학년 때내 친구네 집에 가서 TV 본게 처음인데, 그때 제가 처음 본그 유행가를 잊지 못하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행가를 들었으니까요. 박재란의 '산 넘어 남촌'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laughs> 초등학교 때 처음 4학년 때 처음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유행가를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는 거로 알았었기 때문에 유행가를 들어본 적도 없고 주일날에는 물론 만화책조차도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철저히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직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예비는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더라도 주일날은 모든 것다 뒤로 물리치고 예비는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주기 20장 리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받은 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18편 1절에 구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시냐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1 8절니다 18... 편 2절입니다 야외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 신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권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될때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병들어 누웠을 때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신 은혜로 내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돼서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 은혜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만나 그 인생에 바뀌어진 시각장애인 한 자매를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 유예연 애나라는 자매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기적의 피아노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태어날 때도 안고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은 노래는 그대로 피아노로 옮길 수 있는 절대 음감을 가진 자매인데 그 유예은 자매 아버지 유장주 씨는 전동 휠체어 타는 중증 장애인입니다. 또 부인은 사회복사인 박정순 씨인데 둘이 만나 결혼해서 포천에서 작은 장애인 시설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어느 날 누군가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를 집앞에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입양하고 이름을 유예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니 박정순 씨는 아이를 낳아본 경험도 없고 태교도 해보지 못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몰랐습니다 낮에는 성경과 동화를 들려주고 저녁에는 찬양을 틀어주고 잠잘 때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도 늘 대화하면서 예은이는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들의 귀한 선물이야 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예은이도 자라면서 못해요 이런 말을 절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할래요 나도 할수 있어요 긍정적인 아이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세살때 어머니가 부른 노래를 듣더니만 집에 있는 중고 피아노에 올라서 그 음악을 피아노 그대로 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몇번 아이 피아노 레슨 받게 주었는데 동네에서 천재 모자르트로 소문이 나서 다섯 살때 2007년도에 SBS의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유명 인사가 되고 또 천적으로 안구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음표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듣고 그냥 치는 그런 천적인 그런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2015년 9월에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피아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작곡을 하고 싶었지만은 또 시각장을 안고 있어서 악보를 그린 것이 어려워서 포기하고 대학의 문을 두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2001년도에 작년도 2021년도 우리 한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laughs> 가장 큰 본인이 겪었던 어려움은 고난은 2018년 그렇게 자기를 길러주고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아버님이 먼저 천국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서 굉장히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어려웠지만 은 이제 2021년 11월 우리 한세대학교 음악 대학에 입학을 해서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할 때까지 우리에게서 장학금을 줘서 잘 교육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음악 선교사로 귀하게 삶,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 줘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laughs> 이와 같이 간증합니다 앞으로 힘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좌자가 되고 싶어요 더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해서 사람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행복을 주는 곡을 만들고 연주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laughs>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대로 이성에 태어났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밝게 환하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갈등, 고통, 괴로움, 아픔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생활의 어려움도 주님만 사랑하면 주님이 주님으로다 해결해 줄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고 주님 영광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